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테스트 1, 24, 25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는 두뇌 과학자들은 RP 기능 시작하는 중이다. 자, 투쇼 보여주는 것을 투부정사 목적어. 대신 접속사겠죠. 밴더 마인드 quiet down. 그러면은 quiet down. 조용히 할 때. 자, 마음이 아닥할 때. 그리고 두뇌 활동들이 slows. 느려질 때. 끊고. 자, 우리는 be able to 동사 원형이죠. 자, connect 할 수 있어. 연결 하는데, 자, dot. 점들을. 우리 점을 그려갖고 그림을 만들면 똑같이 점들을 연결해서 이해하다 뜻이요. 자, 새로운 방식으로. 그럼 조용히 하란 말이죠. 이게 주제죠. 주제. 자, when 우리가 in frenzy, 미친 듯. 자, wild는 격렬하게. 자, 그래서 진행형으로 쓰고 있죠. 미친 듯이 격렬하게 찾는 중일 때 for the answers, 답들을. 자, 우리는 do 하게 되는데 more, 더 많은. 자, handicap, 결점들, 방해물들. 결정이 아니고 방해물이라고 할게요. 방해물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then 뭐보다. 자, more to 여기에, 그 다음 then to. 지금 병렬구조 여기 주의하세요. 여기 to 여기 똑같이 써야 됩니다. 실제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자, 우리는 pushing 우리의 두뇌의 목적어를 pushing to the limit 하는 중이다. 자,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는 중이다. 압박한다 뜻이죠. 자, failing 여기 주의하시고. 자, fail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일단 주어를 한 번 더 상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실패하다의 현재 분사 능동. 자, 우리가 실패하면서 뭐를 목적어인 발견하는 것을. 자, 새로운 insight는 통찰력들을 발견하는 것을 실패하면서. 자, think back은 명령문이겠죠. 동사 원형이. 자, 생각해봐라 다시. 자, to 언제로 when. 자, 너가 could not remember 이해할 수가 없을 때 the name of the person 사람의 이름인데. 자, 지가 다가오다의 앞에 사람 능동의 뜻이죠. 자, 면 다가오는 toward는 향하여 너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의 생각을 생각해봐라. 자, instantly 뭐 instant food랑 똑같이 즉각적으로. 자, 너는 embarrassed 되어져. 그럼 embarrassed 수동으로 당황되어진다. 강황은 먹는 거고요. 당황되어지는데. 자, 왜냐하면 접속사. 자, 너가 well 부사예요. 잘 aware 인지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자, about 되면 다가오는 사람들의. 자, such에서는 삽입절이죠. like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 전치사 뒤에 명사. How you know them?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구조. 어떻게 너가 그들을 아는지. 또 똑같죠. 의주동 어디에 그들이 사는지. and 마지막에 심지어 삽입절이고. 자, their children's names까지 아이들의 이름까지 알아. 이런 세부 사항을 다 아는데 but 그러나 your mind 너의 마음은 wildly 부사 search 수식해주고 진행형. 자, 격렬하게 찾는 중이야. for 뭐를 search for 썼죠 전치사. 자, that person은 지시대명사예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자, no to no avail. avail 하면 available이죠. 그러면은 no avail은 헛된 일이다. 그러면 available 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용 가능하지가 않다. 자, 정리 좀 하시고. 지문이 길어서 좀 빨리 나갈게요. 지겨워서. 자,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somehow는 뭐 more or less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우스, 한글이네요. more or less. 그래서 한글로 다소 이런 뜻이에요. 다소. 자, out of. 우스. 자, out of는 from이죠. out of blue, the blue, 초록색으로부터, 파란색으로부터. 무슨 뜻이냐면은 갑자기. 이거 뭐 찾으면 청천벽력 이런 뜻도 나와요. 갑자기. 자, when you know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못 말하지 않을 때. 네가 더 이상 trying 시도하지 않을 때. 자, perhaps 아마도 on your drive home. 네가 집으로 운전해서 올 때. 자, from the encounter는 그 사람을 만난. 그래서 encounter 만나다.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돌아올 때. 혹은 when you were brushing 네가 이빨을 닦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came to you 너에게 와. 자, clearly as bell 땡땡땡 이런 거죠. 그러면은 종처럼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종친 거죠. 명확하게 하게 오게 되는데. 자, why. 자, it could not. 이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뭐 한글로도 Oops. 이름이죠. 그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could 동사원형. could not come 왜 오지 않았을까. to 어디에 너의 마음에. when 언제 너가 needed 필요했을 때.
자, needed it 누구를? it은 또 아까도 나왔죠. 네임이죠. 이름을. 자, 이렇게 묶어주고 실제 주어는 다시 보시면 why 왜 이것이 너의 마음이 오지 않았는지는 전체가 주어예요. 왜는 또 삽입절이에요. 부사절. 자, 끊어주시고 실제 본동사는 demonstrate s 들어갔죠. 왜? 절이 주어가 됐으니까. 자, demonstrate는 증명해준다. 자, 증명해주는데 glinch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glinch는 뭐냐면은 결함. 결함을 증명해. 결항은 항공기고요. 웁스. 결함을 보여주는데, 자, in 어디에? 자, 두뇌, search and rescue. 우리 뭐 구조 미션이죠. 그러면은 구조 임무. 자, 구조 임무인데, of immediately. 즉각적으로 retrieving은 뭐냐면은, 아, 우리가 회수하는. 자, 회수하는 정보를 빼내다 뜻이에요. 여기서는 desired가 과거 분사예요. 또 어떤 정보냐면은 바래진. 바래진 정보를. 자, that 해석은 쉽죠. 그래서 이 정보는 단수 동사. 그래서 s 들어갔죠. 자, 존재했는데 어떤 어디에? 자, in your brain store system은 두뇌 기억 시스템에. 이사 기억 시스템에. storage 시스템은 그냥 저장이라고 쓸게요. 저장 기억 시스템에서 왜안 나왔을까? 자, this simple example. 이 simple example 앞에 전체 사실이죠. 기억하려고 하는데 안 떠오르는 거. 자, 여기서는 보여주는데 how 또 의문사 어떻게 자 너의 데이터가 자 when your mind set when your mind is at rest how you data 아, 여기서는 how 의문사 조동사 이렇게 썼네요. 이 사람이 나를 낚았네요. 자, 어떻게 너가 데이터를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예요. 데이터가 동사로 데이터 처리 정보 처리죠. 데이터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 해서 전체가 간접 문문의 목적어로 쓴 절이고 자, 왜는 또 삽입절로 썼어요. 자, 너의 마음이 at rest는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더잘 작용한다는 주장이죠, 여기서는. 자, 많은 보고서가 또 주어. 자, that they find themselves doing the best, most insightful thinking when they are half asleep in the lawyer. 아이, 들게 기라. 이 짜증나. 이 시장은 나중에 볼래요. 자, 그러면 아예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짜증나게 길어갖고.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가서 볼게요. 자, 많은 데이터들이 주어져. 자, 그자 데이는 뭐 연구자들이죠. 연구들이 그들 스스로 발견하는데, 자, doing their best, 그들의 최고를 잘 하고 있다고. 자, 그다음 most insightful은 통찰력이 있는, 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 when they are half는 반쯤 자고 있을 때, 혹은 in a shower 하고 있을 때, 혹은 비행기에 있을 때. 자, when 언제냐면 그들이 have been remov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다 아니고 BPP로 되어졌을 때. 그러면 뭐 됐을 때? removed. 그래서 제거되었을 때. 그래서 removed 이것도 빈칸에 넣을 수 있어요. from habitual hectic life context예요. 하면 habitual은 습관적인 바쁜 삶의 문맥에서. 삶의 문맥이라는 건 삶이죠. 삶이란 단어가 이게 지금 자음이 두 개가 들어가서 밑에 문맥 속에서 우리가 제거되었을 때예요. 모든 게 없을 때예요. 자, 그 다음 precisely 부사죠. 정확하게 when 언제? 자, they quit 이것도 빈칸 넣게 될수 있어요. remove보다는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자, quit trying 할 때, 시도하는 것을 멈출 때, so hard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을. 자, now 지금 that is mind marvel. 자, that이란 말은 뭐예요? that이 좀 긴데, that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아내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이 저 마인드, 마음의 마블, 경이로움이다. 경이로움이라 아니라 에라죠, 사실상. 그래서 주제는 두뇌의 기억이란 것은 압박할수록 더 기억이 어떻게 된다? 작용하지 않고 편안할 때더 작용이 잘 된다. 이게 주제겠죠. 그래서 밑에 주제까지 한번 보시면은 윗글의 주제는 답은 5번으로 썼네요. 자, 너의 두뇌는 스마트, 더 똑똑하게 작용하는데 너가 슬로우 다운 할 때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까 빈칸이 있었네요. 빈칸이에서 아까 해석할 때 어디였죠? 잠깐만요. 그래서 답은 리콜이 들어가 있네요. How가 어딨죠? Recall 어쩐지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리콜. 어쩐지 여기서 낚였죠, 여기서. 그래서 리콜이 있었네요, 이게. 해석이. 그래서 데이터 처리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recall은 여기서 회상할 때. 자, 그래서 how you recall data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쩐지 해석이 이상했어요. 내가 넘어갈 때.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이다. 뭐 데이터를 동사로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 원래.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회상하는지 방식을 보여준다 목적으로 이렇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4, 25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